안녕하십니까. 다같이 미술학원 유튜브 채널 다같이 TV에서 준비한 고품격 미술교육 영상 컨텐츠. 어디 한번 보고 배워볼까 하고 들어왔다가 도움 하나도 못 받고 뒤통수 맞고 가는 그런 컨텐츠. 이름이 화투라서 엄마에게 등짝 스매싱 당할지도 모르는 후방주의 컨텐츠. 승리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본격 미술 대결 화투. 안녕하십니까. 박쌤입니다. 만쌤입니다. 우리 미생이 여러분들 우리 미생이 여러분들 잘들 지내셨죠? 입시 준비하냐고 참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뭐 번두절미하고 졌잖아요. 사람이 질 때도 있고 이길 때도 있는 거지 뭐 그렇게. 지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아, 아닌데? 통 마이쌤이 진 게 아닌데? 저번 영상 3화에서 수희쌤과 함께 했을 때의 대결은 뭐 패자가 성만쌤이 아닌데요. 그 이전에 가위 그리기 했을 때의 패자는 성만쌤이었어요.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뭐.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골라주신 동물 잠옷 중에 하나를 골라 제가 만쌤을 위해 준비해왔습니다. 아, 입고 오세요. 왜 A few moments later. 저기요, 오늘 31도예요 너무 귀여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시죠? 이거 터덩이. 아니 맞는 사이즈가 있는데 일부러 작은 거 사가지고 터진 거고. 네, 제일 원래. 큰 거였고요. 근데 이거 동물 맞아요? 동물 맞아요. 유니콘 동물 잠옷. 아, 이게 신비의 동물이고 여기 뿔이 좀 보여줘요. 이렇게 좀. 오케이. 아 너무 귀여워 뿔이랑. 아니 그래서 이번에 유니콘 동물 잠옷. 네. 겸사겸사해서 준비한 뭐 소재가 있다면서요? 그래도 소재는 벌칙이랑 개연성이 있어야죠, 그죠? 아 그래? 어 당연하죠. 전혀 뭐 상관없는 소재할 건 뭐하러 해. 석쌤도 그거 하잖아요. 파란 거 보여드릴게요. 네. 짜잔. 너무 잘 어울린다 둘이. 아 너무 잘 어울리네 지금. 오늘 우리 이거 유니콘 풍선을 그려보는 거예요? 그렇죠. 아 너무 기대가 됩니다. 제가 제일 기대되는 거는 석쌤이 오늘은 어떤 걸로 그림을 또 보여주실 건지가 제일 기대돼요. 아 제가 원래 오늘부터요. 그러니까 사실 진작부터 다른 재료를 좀 하려고 했는데 오늘도 아이패드를 하게 됐어요. 아 오늘도? 아 이게 딴 게 아니라 처음에는 재료의 차이를 좀 보여주기 위해서 디지털 드로잉을 그렇죠. 선택을 했던 거였는데 네. 댓글로 석쌤 디지털 드로잉 너무 멋있어요. 어 그리는 거 보여주세요. 뭐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맞아 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아이패드로 디지털 드로잉으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쌤은 이쁜 색깔 패스죠. 대결 준비를 한번 해볼까요? 아 빨리 합시다. 본격 그림 대결 화투 시작합니다. 석쌤. 네. 옆에서 이렇게 땀 흘려고 하면서 벌칙을 수행하고 있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신비의 동물이야 신비의 동물. 신비의 동물과 함께 패스보다 눈부시는데? 색감이 좋아하시는 색감이잖아요 그죠? 누가 좋아해요? 누가? 핑크를? 네 핑크 좋아하죠. 마이쌤 네 이 풍선 고른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벌칙과의 개연성. 아 그러면 구독자들이 궁금해하는 개체 표현에 대해서는 뭐 고려하지 않은 건가요? 우리 그런 컨텐츠 아니잖아요. 요즘 SNS 어딜 봐도 공모전 소식이죠?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싶은 거 그릴 거야. 반쌤 네. 저번 대결에서 왜 패배한 것 같으세요? 저는 뒤끝이 없어요. 제가 금속 재질의 특징은 사실 디지털 드로잉을 이기지 못했던 것 같아요. 디지털 드로잉이 갖고 있는 그 기술적인 측면이 저한테는 한계로 다가오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우리 40만 저기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 40만 밖에 안 되죠? 400만 응? 우리 디지털 일러스트레이터 분들께서 아마 저의 승리를 굉장히 축하해 주시고 계시지 않을까. 아, 아이패드계 확실히... 네. 잔다르크 언젠가 금속으로 다시 한번 붙으시죠? 아 좋아요. 오늘은 비닐이잖아요. 사실 비닐. 얘도 반사체잖아요 그죠? 그렇죠. 아 근데 얘는 쭈글쭈글쭈글 너무 쭈글쭈글 해가지고 와 이거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표현이. 오히려 저는 반대예요. 쭈글쭈글하면 더 묘사하기가 쉬워요. 그릴 게 없이 밋밋한 게 제일 어렵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단순한 재질일수록 사실은 밀도감을 만들고 완성도를 높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석쌤 네 에어컨 킨 거 맞아요? 더워요? 더
더운 완전, 수준이 아닌데? 아, 나 완전 시원한데 지금? 야. 아니 그 뭐 얼마나 덥다고. 아 내가 입어봐야 알 텐데 입어보질 않아서 알 수가 없네. 우리 화투가 오늘 벌써 4화인데 어 그렇죠. 네, 우리 화투가 2주에 한 번씩 올라오잖아요. 네. 저번 주, 아니 저저번 주 3화 때 우리 수희 선생님이 참여해 주셨는데 아 수희 선생님 덕분인지 벌써 조회수가 일주일 만에 10,000회를 돌파했어요. 아 어, 진짜요? 대박. 어 난 못 봤는데. 아, 왜 못 봤어? 나 8,000까지밖에 못 봤는데. 댓글이 알죠? 댓글이 터졌어.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저기 위에 눌러서 3화 한번 보시겠어요? 어떤 알고리즘을 타고 넘어갔는지 모르겠는데 1,000개 넘는 댓글이. 와 1,000개면은 수희 선생님이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아요? 한 말씀 해야지. 덕분에 맞아. 화투가 굉장히 큰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화투를 통해 우리 수희 선생님을 기다리고 계신 이라크 팬들에게 어떻게 보면 감사의 메시지라도 드려야 되지 않을까. 수희 선생님 한번 연락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수희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수희입니다. 어떻게 저번 화투 수희 선생님 팬분들이 너무나 많아서 아네 네, 종이 한 장 차이로 저희가 졌잖아요. 네. 아 그쵸. 종이가 몇 장 차이인지 모르겠어요. 한 천 몇백 장 정도 차이였던 것 같아요. 네. 어떻게 이라크 팬들이 수희 선생님의 그 저기 소식을 기다릴 것 같아서 네. 그리고 또 수희 선생님도 또 이라크 팬분들께 또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아랍어로 뭐 감사 인사 짧게 해주시면 이라크 팬분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쿠란. 뭐라 그랬어요? 시쿠란? 시쿠란? 네 시쿠란이요. 감사합니다요. 아무튼 이 늦은 밤에 통화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수희 쌤. 네 쌤들 고생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 화투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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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들어가세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팬이 있는 거지? 신기하다. 깜짝 놀랐어 나는. 만쌤 저기 해외 네. 친구 있어요 친구? 해외요? 네. 친구 우리나라에도 없는데. 만쌤의 친구가 되어주세요. 아 석쌤 컬러가 확실히 쨍하네요 디지털이. 네 시크란. 우리 원래 오늘도 패자가 또 새로운 페널티를 받아야 돼서 페널티를 뽑아야 되는데 저번 수희 선생님과 함께 했던 대결에서 해배 제가 해서 패배를 안고 가셨죠? 제가 다음 경기 때 진입 분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와 진짜 세상에서 제일 이쁜 파란색을 보시게 될 거예요. 아 너무 기대되네요. 이번에 우리 화투가 반응이 좋아서 다른 선생님들도 참여를 되게 또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 말씀 뭐 다른 선생님 뭐 같이 함께 하고 싶은 선생님 또 없어요? 저요? 뭐 수희쌤 뭐 좀 소원 풀었잖아. 아 소원 못 풀었죠 사실. 이겨야 되는데 그죠? 네. 또 누구 같이 또 함께 저는 박용 선생님. 아 용티. 네 용티스트. 아 용티스트 화투. 화티스트? 아 용쌤 너무 잘 그리시지. 아 진짜 깔끔 그 칼칠 한번 가운데 모셔서 다음 화투에서는 한번 용쌤과 석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함께 화투에서 뵙고 싶은 분이 있어요. 누구? 설마 윤상쌤. 아 윤상쌤. 아 윤상쌤 아... 배울 점이 많은 분이야. 아, 그림도 너무 깨끗하게 잘 그리시고 맞아요 진짜 그 클린한 느낌 맞아. 있어. 이거 얼마 전에 올라왔던 그 저기 아, 맥 그쵸? 립스틱. 네. 아 진짜 너무 잘 그렸어. 맞아. 이 그라데이션. 아 진짜 그라데이션이 네. 와 그럼 난 디지털로 그린 줄 알았어. 아니 약간 이런 것도 재밌을 것 같아. 만약에 저 용쌤이나 윤상쌤이나 두 분이 함께 하시면 네. 태그팀 2대2 토너먼트로? 약간 저기 용티스트 저기 하마터면 하마터면 용될 뻔했네 뭐 이런 자 아무튼 이제 슬슬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요 그림이. 어우 석쌤 어떠세요 이번에 좀 결과가 좀 어떨 것 같아요? 아 이번에 쭈글쭈글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아 이거 언제 쭈글쭈글 다 아이고 석쌤 주름이라고 봐야지. 아 더워요 빨리 끝내요. 드디어
그렇게 덥진 않은데 빨리 끝나고 가자고. 아 만쌤 좋겠다. 잠옷도 새로 생기고. 파트를 계속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석쌤과 만쌤 두 명의 그림 중에 마음에 드는 그림을 댓글을 통해 투표해 주세요. 투표해 주신 분들 중 두 분을 골라 소정의 상품을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투표 기간이 너무 짧아요. 맞아요. 하루죠? 하루. 네. 그래서 너무 짧다는 말들이 많아서 한 일주일 정도로 조금 더 길게 드리려고 하니까 딱 좋은 것 같아요. 네네. 파트를 조금 늦게 시청하신 분들이라도 댓글 달아주시면 그 중에서 뽑아주세요. 소정의 상품을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신 미생인 여러분들,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다다음 주에 진희 분장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대결에서의 패배자는 다음 경기에서 페널티를 고르도록 하고요. 그 페널티를 그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멋진 그림, 재밌는 벌칙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세, 마지막으로 뭐 할 말 없으세요? 일단 벌칙 달게 받았어요 오늘. 다음 영상 진이 굉장히 이제 기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간결하게 그것만 기대하고 있어요 사실. 자 그럼 그때는 소재 제가 준비하면 되죠? 그렇죠. 석쌤이 한번 야무지게 준비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격 그림 대결 화투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